자,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얘를 눌렀으면은 얘가 뜨겠죠? 네, 이거를 여기서 하지 말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얘를 바로 끈 다음에 여러분 걸로 복사해 와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조건을 참 1, 참2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 소괄호 보이시죠? 이 소괄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true, 참이라고 해요, 참.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여러분도 아시죠? 이 품은 안에 맞는 말이 나오면 실행이 되고, 이게 나오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참 1로 하고 거짓 1로 할게요. 자, A가 뭐다? 10이죠. 자, 그리고 여기 는두개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는 같다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이건 뭐다? 넣는다라는 의미고,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넣는다. 얘는 뭐다? 같다예요. 두 개가 서로 동등하다.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A랑 10이랑 상식적으로 같은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A로 보지 않고 뭐로 봐야 돼요? 10이죠. 자, 10하고 10은 같다. 그럼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실행되면 여기 뭐로 바뀌죠? 20이죠. 이건 무슨 연산자? 산술 연산자예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논리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논리 연산자가 끼어들면은 결과는 뭐밖에 안 남는다? true 아니면? true 아니면? false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녀석이 연산, 이게 연산자예요. 이게 실행이 되면은 이세 가지, 이 녀석과 이 가운데 연산자와 우측 값은 하나로 합쳐지기입니다. 뭘로 합쳐지죠? 뭘로 바뀌죠? 그래서 true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은 안쪽에서 살아남은 최종 승자가 true다.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거 실행돼요, 안 돼요, 여기? 되겠죠? 그러면은 참투. 자, 여기는요? 자, 이렇게 실행되면 뭐가, 뭐로 바뀌죠, 이게? false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요? 맞는 말, 틀린 말? 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그쵸. 다 아시죠, 여러분? 네. 틀린 거예요. 네. 거짓 3. 자, 10이 10보다 크지 않죠? 자, 이건 뭐예요? 10은 10 이상이다. 이건 초과고 이상이죠? 자, 돼요, 안 돼요? 이건 참. 참삼. 자, B는 뭐다? B는 10이죠? 자, 상식적으로 A와 B는 같지 않죠? 하지만 이걸 여러분 10으로 보고 이것도 뭐로 봐야 돼요? 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건 A와 B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10이죠? 이것도 뭐예요? 10이죠? 자, 10하고 10은 같지 않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럼 C에 뭐가 들어가요? 틀린 말이 들어가죠. False가 들어간 거, False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C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봐야 돼요? False로 봐야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다 C를 쓰면은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C에 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 C를 무슨 취급해야 돼요? False라고 취급해야 돼요. 그러면 자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하죠? 자 이건 뭐예요? 거짓이죠? 얘도 거짓이에요. 자 그럼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거짓은 거짓이다. 이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낫이 뭘까요? 반전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안에 뭐 들어있죠? 그러면 거짓이 아니다 하니까 결국 뭘로 바뀌어요? true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로 바뀐다고요? 이게 true로 바뀌죠? true 앞에 또 낫이 붙으면 이게 또 뭘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저 이거는 거짓 5죠. D는 뭐예요? True. C는 뭐예요? 거짓이죠? 자, 거짓은 참하고 다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그리고죠?
자,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자, 마이너스 6이 큰 거예요? 마이너스 10이 큰 거예요? 자, 이것도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 요 and는요, 이 녀석과 이 녀석 양쪽 다 참인 경우에 뭘로 바뀐다? 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자 보세요. 자,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잘생겼다 최고. 그냥 맞는 말이죠? 네. 자, 맞는 말 틀린 말? 그럼 이거는요?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자, 그리고와 또는 이게 and와 or죠. 그리고는 뭐예요? 그리고 주변에 둘 다 맞아야 맞는 말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거나 이거는 뭐예요? 또는이죠. 얘는 뭐예요? 양쪽에 다 참일 필요가 없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조인성은 못생겼거나 여자이다. 못생기지도 않았고 여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어라고 해도 양쪽 다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한마디로 and는 뭐다? and를 만족시키긴 어려워요. and 양쪽에 둘 다 뭐예요? 참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뭐예요? 둘 중 하나만 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결과적으로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것만 보세요. 맞는 말이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and를 보면은 자기 왼쪽은 이미 참이죠. 그러면 얘만 따라주기만 하면은 참인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 틀린 말? 그럼 얘가 뭐가 되죠? false가 되죠. 그러면은 얘와 얘가 and로 만나면 뭐가로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실행돼요 안 돼요? 실행이? 네. 안 돼요. 거짓? 뭐야? 거짓 6이죠. 자, 맞는 말 틀린 말? 10은 5보다 작대요. 10은 5보다 작다. 당연히 틀렸죠?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근데 여기 뭐 나왔어요? 또는이 나왔죠. 이 또는은 뭐냐면은 여기가 거짓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쪽만 참이면? 참이니까. 자,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or 기준에서 일단 얘네들이 다 연산하고 나면 뭘로 바뀌어요? false. 아무리 여기가 false여도 얘만 참이면 뭐예요? 얘 실행된 뭘로 바뀐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얘로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참 8. 여러분 제가 제대로 했으면은 참 1부터 참 8까지 나올 거예요. 가끔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 때는 클리어를 한 다음 다시. 그쵸? 네, 이렇게 나왔으면은 성공이에요.